조국 당이 특이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경쟁 선언 이렇게 했단 예, 말이에요.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정쟁하겠다. 맥베스였나요? 누구 뭐였죠? 네. 그, 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텐데, 예전에는, 그니까 자기가 자강을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새롭게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자강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보궐선거에 다 후보를 지역구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어허, 했어요. 네. 그러다 저쪽에 오부질이 되면? 제일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럼 내가 자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는 소리냐? 이런 얘기죠. 민주당의 선의만 기대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선의를 뭘 기대한다는 거지? 당대 당인데. 조국 신당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던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내. 그러면 어부지리로 저쪽에서 당선이 될 확률도 높아지고. 정의당의 길을 갖다 너무 빨리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당신들의 역할이 무엇을 할 것이냐를 분명히 시민들은 물었었죠. 총선 전에. 아, 저희들의 역할은 쇄빙선입니다.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앞장서서 얼음 깨고 다니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정의당의 길 가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쇄빙선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정말 그런 역할만 할까에 대한 사실 의문은 계속 있었죠. 근데 너무 그 총선 앞두고 뭐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프레임이 너무 이렇게 좀 강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선거가 이기는 게 일단 중요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조국혁신당에 대한 검증의 어떤 목소리는 좀 없었지만 사실 좀 계속 우려했던 일들이에요. 과연 조국혁신당이 정말 쇄빙선의 역할만 하고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왜 그런 그래서 그 의심을 하고 걱정을 했었냐면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주도하고 지도부에 영입된 사람들이 대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고, 그리고 그분들 상당수가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보려다가 잘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천 탈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탈당해갖고 조국혁신당으로 흡수되거나, 그런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저분들이 정말 그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뒤에는 본인들의 그냥 정치적 그냥,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잃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서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당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근데 그게 민주당 안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탈당을 해갖고, 그냥 조국혁신당이라는 어떤 우산 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그냥 정치적 그냥 도모를 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을 띄운 것이지. 정말 그냥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개혁들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정말 그 쇄빙선의 역할만 하려는 것이 정말 목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계속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앙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에서도. 그리고 정치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뭐 댓글에다 보면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실은 이재명만 지지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다 우군으로서 그들을 끌고 와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선거에서는 너무 맘 상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우리가 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또 아주 그좀 깊이 들여다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의식, 비판적인 눈, 이것도 필요한 게 맞는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그 워딩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그리고 뭐그 선거에서 후보들 따로 내겠다. 이거는
이거는 총선 전에 했던 약속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정당의 창당 목적은 사실은 정권 창출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정치학의 상식인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아니다. 아, 우리는 세빙선 역할을 할 그랬어요, 거다. 분명히. 믿어달라. 네. 갈라치기 좀 제발 하지 말아라. 우리 민주당과 조국당은 하나다. 뭐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정말 그래? 사실 그런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제 그 생각보다 너무 빨리 좀 약간 그러니까요. 커밍아웃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언젠가는 저는 이 정치적 목적을 밝힐 거라는 생각은 전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네. 그때가 분명 올 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은 못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지금 굳이 그래야 될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저도 취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진짜 네, 근데 왜 굳이 지금 벌써부터 좀 진짜 그런데?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인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날아간다. 아하. 그렇지 않고는.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최하잖아요. 지지율이 최하인 이유를 네, 지금 우리 리얼미터에서 예. 예, 그 조사한 지지율이 최저 지지율이 나왔어요. 10.7%. 예. 예. 지지율이 최하가 나온다는 의미를 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잘 분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냐면 아,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표가 민주당한테 빨려 들어간다라고 분석을 해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확실한 대권 주자를 갖다 내세워야 그래야 우리한테 표를 갖다 다시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자기네들이 표를 가져갈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게 싸울 것 같았는데 보니까 뭐 말만 하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뭘 하고 네. 있냐고. 솔직히 말해서 검사 출신의 여러 의원들 있지만 박은정 의원 이번에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청문회 때. 뭐 하셨냐고. 저는 그 세빙선 정당이 지지율에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렇죠. 그냥 얼음 잘 깨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지지율이 그것도 그래요. 15% 된다고 해서 세빙선이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5% 된다고 해서 세빙선 역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그냥 지지율에 상관없이. 아, 우리 허 기자님 똑똑해. 진짜 그래. 맞아. 생각해 보니까. 네, 지지율이 뭐 중요해. 지지율에 상관없이 그냥 얼음 깨고 잘 다녀라. 네. 그러라고 만들어준 정당이잖아요. 보세요. 네. 쇠빙선은 뒤에 상선이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쇠빙선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는 돈을 못 벌어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돈은 상선이 버는 거야. 쇠빙선은 상선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얼음을 깨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적 역할을 해야지. 공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한두 번 특검법만 얘기해. 조국 이라고 하는 사람의 걸림돌을 진짜 제거해주기 위한 정략적 판단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특검을 같이 얘기를 할 건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그렇죠. 대장동 특검을 얘기를 맞아요. 해줘야죠. 오히려 대장동 특검 같은 걸 얘기를 먼저 해줘야 방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특검을 얘기해요. 차별화를 위해서 그럴까요? 차별화가 아니라 조국 대표를 갖다가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편하게? 어떻게? 일단 한동훈을 갖다 공격해서 확실한 차기와 아. 차기끼리 만나서 딜하자 이런 거 아니야. 이거죠 지금. 차기 주자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한동훈에 대적하는 그렇네. 그런 측면도 또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하여튼 세빙선 역할은 뭐 지지율이 3%가 나오고 5%가 나오고 맞아요. 15%가 나오고 그냥 네. 아무 상관없는 건데 왜 이제 이 지지율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에서 노력을 하는지 그거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정당이 뭐 그렇게 어쨌든 정권 창출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대한 세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정당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또 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 시민 여러분 저희가 세빙선 역할만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 독자적 노선을 걸어야 되겠고. 이유는 이러이렇고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해서 표 얻은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목적, 니네들 독자 노선 걸으라고 펴준 적이 없는데. 네, 네. 네 그 세균사 역할 잘하겠다고 해서 펴준 그 광주나 호남 사람 그렇죠, 거의 맞아요. 다 그런 목적으로 맞습니다. 뽑아준 거거든요. 예. 네. 네, 그런데, 근데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이제 저렇게 되면은 펴 붙준 사람들은 더 당황하는 거죠. 뭐야? 왜 저러는 거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정당이 다, 응?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은. 이런 걸 내가 설명해야 돼? 이러면서. 솔직했었어야죠, 그러면. 지난 총선 전에. 사실 우린 정권 아니, 정치를 당연한 거야. 니네들은 모르는 거야. 사실 조금 있지롱. 이러면서 좀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뭐 민주당 수호 세력이거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황현선이 하는 말 보십시오. 음?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를 희망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소위에 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대. 왜? 이게 왜 심한 거죠? 저는 이 황현선 사무총장은 그 솔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뭐냐면 본인이 검찰개혁의 실패를 이끈 장본인이거든요. 당연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네, 네, 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 그때 비서관으로 조국 대표랑 같이 있었고, 그때 황현선 비서관이랑 그 어떤 문재인 정부의 세력이 이렇게 검찰개혁의 틀을 짰는데, 예. 검찰 특수부는 존치하는 것으로 틀을 짰거든요. 오히려 특수부의 권력을 더 집중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틀을 짰죠. 그래서 지금 그 검찰 특수부 살려놓은 바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민주시민사회가 네, 보고 있고 네. 제가 그 피해자 중에 또 한 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황현선 사무총장이 쓴 책을 제가 최근에 이제 직접 사서 좀 읽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듯이 막 써놨더라고요. 오. 내가 이런 틀을 짰고 그런데 아이씨. 예, 뭐 그 당시에 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을 하러 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걸 자랑하듯이 이렇게 책을 써놨는데 저 같은 이제 기자가 볼 때는 참 핫떡떡이 또 하나 나왔네. 예, 아, 이 사람은 본인이 어?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의 실패의 틀을 오히려 짜놓고는 그걸 오히려 내가 사실 검찰개혁의 틀을 짰습니다. 이렇게 책을 자랑스럽게 쓰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냥 어떤 민주세력의 원오브 댐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사무총장을 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고 아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지적하셨듯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지금 대놓고 저격하는 역할을 지금 나서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황현선 사무총장은 본인이 과거에 검찰개혁에 실패하는 안을 짠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명도 없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본인들이 누굴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이 과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설명을 요구할 때는 뭔가는 좀 해명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참 뻔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이 검찰개혁을 실패했고 그 검찰개혁을 실패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죄스러운 마음 또 어떤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한 이것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 과연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책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쓸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받을 것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저희가 뭐 민주당 수호 세력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늘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일 뿐이고 이재명조차도. 그러나 정치는 결국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살아온 삶이라든지 그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것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혁신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 조건부 속에서 이제 이재명 표 네. 어떤 정치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됐건 조국 혁신당이 됐건 혁신 정치를 하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우리가 신뢰를 해주는 거지 뭐 덮어놓고 그냥 아 조국 아니면 뭐 이재명 옆에 있는 사람이면 다 응원해주고 우리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력을 보여주세요. 먼저 화장실 갖고 싸우지 마시고 실력을 네.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허 기자님이 분명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얻은 것은 지금처럼 뭔가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지지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 그것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를 윤석열이 지금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반드시 짚어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인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보여주면서 좀 더 겸손하게 뭔가 일을 추진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의심하고 또 실망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무슨 뭐 조국을 지지한다고요? 아, 나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 조국 장관이 전화 안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아, 제가 전화를 안 하죠. 아, 안 하시죠.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양 목사님께서도 조국 그만 편드세요? 제가 이게 편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이 사법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다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부당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행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민정수석 당시에 어땠는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태는 왜 했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답들을 갖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뜬금없이 진짜 당선되자마자 거의 이런 식의 노선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이거는 정말 정치적 소신이라는 게 있는 네. 것인지 의심스러운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하고 이렇게 지지만 받았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무조건 비난만 하고 욕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가 정말 고도의 예술 행위라고 보여요. 저는 봐요. 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면서도 지지하고, 지지하면서도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 허 기자님이 지적한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얻은 지지가 아닌데,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진짜 의심스럽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그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 민주 시민 진보 진영의 친문 개파가 민주당에 하나, 한 그룹이 하나가 있고, 네. 조국 혁신당에 한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문 1그룹, 2그룹이 있고, 그러네. 1그룹, 2그룹을 저희는 다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예, 네. 그래서, 민주당만 감시하지 않고 조국 혁신당도 함께 감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네. 그 친문 1그룹과 2그룹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 네. 그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실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솔직한 맞아요. 해명과 맞아요. 네, 어떻게 극복하겠다든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고 그냥 기회만 달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문 1그룹, 친문 2그룹에 대한 감시를 계속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국 혁신당이 계속 뭐 쇄빙선의 역할만 잘 한다고 하면 그렇죠. 네. 사실 뭐 약속대로 그래 잘 하는구나 하고 그냥 뭐 응원을 할 텐데 지금 뭐 한가 좀 태도를 바꿔서 아니야 사실은 우리 민주당과 지지율 경쟁도 좀 할래 후보도 좀 낼래 갑자기 그 전혀 약속이 없던 얘기들 갑자기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게 이게 뭔가. 좀 당혹스러워, 시민들은 충분히 당혹스러워 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민주 시민 사회에서는 한번 조국 혁신당에 좀 날카롭게 좀 물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지치고, 민주당 내 수박들 때문에 진짜 짜증나고, 그런데 조국 혁신당마저 이런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예. 네. 좀, 다시 방향을 모르겠어요.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라. 근데 있잖아요. 저 얘기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 이 문화평론가로서 조금 설명을 드릴 예. 필요가 있어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네.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맥베스에서 폭정을 펼친 맥베스가 효수된 대목을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황현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도 해당하는 얘기일 수 있다. 목을 날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목을 날리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단히, 저건... 대단히 불쾌한 그러네요. 얘기죠. 할 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아주 부적절하네. 이건.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폭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비유를 할 게 그따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맥베스의 내용에 보면 이 덩컨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덩컨왕의 아들을 맥더프라고 하는 그런 가족이 희생당한 그런 장수가 결국 맥베스를 죽이고 그 아들을 갖다 왕위에 세우는 거예요. 네, 네. 그걸 그대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럼 적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오호. 그러네. 여기서 조국이 맥더프입니까? 이재명이 맥더프입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뭐 있는 척 하면서 잘난 척 하고 그렇게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메시지에, 그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노이즈가 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반대의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 저렇게 쓴 거 아니에요? 알면서 쓴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지들끼리만 안다고 생각하고 키덕거리고 있겠지. 술 한잔 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아유, 이런 걸 알까? 우리 정치 좀. 정말 정당하게 합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참 이래 저래 답답합니다. 예, 네, 참. 자 그럼에도 네, 우리는 답답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네. 우리 방송 초반에 네, 네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네 응원 이렇게만 한 주 보내면 앞으로 네. 계속 네, 응원해주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처럼만 향후 몇 개월만 민주당 계속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단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 저는 저는 아까 지금 답답한 얘기 조국 혁신당 하면서 좀 하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 희망을 좀 보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바로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정말 열심히 민주 어떤 개혁을 해왔고 또 총선 잘 치렀고. 또 민주당 내부의 개혁을 위한 또 전당대회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답답한 소식 물론 많지만 바로 이런 답답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좋은 일이고요. 네.